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한 장난감 매장의 베이 코너에 왔는데 길티 롱기너스의 정식 한국 발매 버전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매장으로 방문을 했어요. 자, 이제 뭐 어지간한 매장들에 다 진열이 됐을 거예요. 금액대가 꽤 높게 잡혔어요. 17,000원대인데 벨기에 들었다고 단가를 이렇게 높여놨나? 하여튼 가격이 좀 세네요. 자, 이제 구입해 왔으니까 언박싱을 해야죠. 자, 기존 일본판과 비교했을 때 뭐 당연하겠지만 달라진 게 1도 없어요. 달라진 건 언어뿐. 이제 오른쪽이 일본어 버전 패키지, 그리고 왼쪽이 한국 정식 발매 버전 패키지고요. 프린팅이 일본판이 약간 짙은 느낌이 드네요. 약간 어둡게 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요소 지원하고 있는 회사들이 살짝 틀리기 때문에 자회사 표시 부분에서 조금 다른 정도. 이번 길티 롱기너스는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좀 느끼긴 한 감이 있는데 다음 올인원 세트하고 오버드라이브 세트는 2분기 시점에서 발매되는 베이다 보니까 살짝 빠르게 정식 발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내부 역시 다를 건 없고요. 스티커는 이제 일전에 일본판 언박싱할 때 보셨겠지만 굉장히 자잘자잘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붙이기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레어 파츠가 없기 때문에 일본판과 마찬가지로 투명색 비닐로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파츠들 구성. 드라이브부터 디스크, 레이어들 중에 이제 아머 빼고 뭐 버릴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파츠대로 좋은 구성으로만 나왔고요. 자, 레이어에 온통 메탈 주성이로 도배된 길티 롱기너스의 블레이드와 코어입니다. 제가 일본판에서 소개했다시피 8마리의 메탈 드래곤을 탑재하고 있고요. 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자, 붙어라! 자, 순식간에 붙이고 왔고요. 자, 이 지긋지긋한 투 아머까지 스티커를 붙였고요. 자, 뭐 일단은 핵심 파츠 중 하나인 DB코어, 롱기너스 코어고요. 현존하는 DB코어 중에서 락이 가장 두껍고 단단해요. 때문에 써보니까 이제 메탈 디스트로이의 메탈 락조차도 버틸 정도의 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무게까지도 자회전 최고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코어를 안 쓸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 자, 개체차가 있는지 기존에 이제 일본판과 이번에 새로 뽑은 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어느 부분에서 개체차가 나게 될지 한번 무게로 달아볼까요? 자, DB코어 쪽에서 세 것이 10.1g에서 10g 차이를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쓰던 것이 10.1g 고정. 일단 DB코어는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블레이드 쪽 17.1g? 2g, 17.2g. 이거 좀 높은 편인데?
기존에 쓰고 있던 게 17g. 오, 교체차가 난단 말이야, 블레이드 쪽에서. 자, 카르마 디스크가 29.1. 뭐 카르마 디스크 무게를 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카르마 디스크는 동일하고요. 자, 메탈 디스트로이 8.8g. 그리고 쓰던 것도 8.8g. 아머가 13.5. 쓰던 것도 13.5네요. 그럼 블레이드만 0.2g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하이 모드, 로우 모드로 결합을 따로 해볼까요? 아, 새로 산 쪽으로 하이 모드로 해봐야겠다. 자, 토탈 웨이트를 볼까요? 아, 하이 모드가 이쁘긴 이뻐. 자, 78.8g. 새로 산 게 78.8g이고, 뭐 예상컨대 기존에 쓰고 있던 것과 0.2g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쓰고 있던 게 78.6, 예상한 대로 딱 0.2g 차이. 자, 하이 모드와 로우 모드의 높이 차이고요. 일단 길티 블레이드 자체는 스탠다드에서는 어느 쪽으로 굴려도 다 좋아. 근데 디비 스타디움에서 이 큰 직경과 무게 중심이 방해가 된단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이나마이트 밸리 아래 진화기어인 엘기어. 자, 다이나마이트 밸리 아래 장착했을 때와 그리고 데인저러스 밸리 아래 장착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제 길티 롱기누스가 출시됨으로써 마지막 기어가 완성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퍼펙트 기어를 가진 벨리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이제 다이너마이트 벨리알을 국내 버전만 구입하신 분들은 다이너마이트 벨리알의 퍼펙트 기어를 완성시키셨을 거고요. 오버드라이브 세트도 곧 한국에 출시될 것 같으니까 데인저러스 벨리알의 퍼펙트 기어도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